때는 2015년 한 식당에서 이모 씨가 삼겹살을 먹다가 표준명 오두독뼈, 그러니까 오돌뼈를 잘못 씹어서 어금니가 상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. 이모 씨는 삼겹살에서 오돌뼈를 발라내지 않은 식당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하게 되고 식당 주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. 얼핏 보면 지어낸 것처럼 황당한 이 사건은 수원지법 민사 16부에서 실제 식당의 오돌뼈가 특별히 크거나 단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식당 주인의 배상 의무가 없다라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됐습니다. 분위기는 잡았지만 우리 미트러버들이라면 알고 있어야 될 고기 법률을 상담하기 위해서 제가 잘 아시는 변호사님을 모시고 실제 식당에서 발생할 수 있을 법한 일들, 그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서대식 변호사라고 합니다. 제가 아는 변호사분들 중에서 이런 주제에 어울려 주실 수 있는 가장 착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을 제가 모셨는데, 뭐 이런 사건도 맡으시나요? 저 뭐 주로 기업이나 자본시장 쪽에 자문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. 고객님이 원하신다면 뭐든 할 수가 있는 거죠. 일단 앞서 말했던 삼겹살 오두독뼈 사건과 관련된 판례는 어떻게 결말이 난 걸까요?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판결문을 확인했습니다. 판결문의 결론은 식당 주인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. 즉 식당 주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결론이었고요. 근데 아쉽게도 그 손님이 직접 법원에 나타나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진 않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그 식당 주인의 주장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줬는데 자세한 판단을 하지 않았고요. 식당 주인의 주장에 따르면 삼겹살에는 오돌뼈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, 그리고 그 오돌뼈가 특별히 단단하거나 크지는 않았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. 법원은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고요. 오돌뼈를 제거할 의무까지는 식당 주인에게 없다라고 본 면도 있습니다. 아, 여러분, 그 삼겹살에 오돌뼈가 있는 건 잘 아시죠? 예,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변호사님 모시면 너무 재미없잖아요. 그래서 이 질문을 좀 꽈봤습니다. 왜냐면 오돌뼈가 있다는 건 상식인데, 자, 그럼 거꾸로 무뼈 닭발을 먹으면 이 닭발에 뼈가 없다는 거잖아요. 무뼈 닭발을 시켜 먹고 뼈가 나와서 어금니가 깨졌어요. 그럼 이건 고소 가능한가요? 뼈 없는 닭발로 인해 가지고 치아 손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. 아, 그러면 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이유는 어떤 항목 때문일까요? 삼겹살 안에 오돌뼈가 있는 게 일반적이겠지만, 네, 무뼈 닭발이라고 할 때는 판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닭발에는 뼈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뼈가 없을 거라는 신뢰를 하고선 음식을 먹게 된 거죠. 그 신뢰에 반해서 뼈가 나와가지고 손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배상할 책임이 있겠죠. 아, 일종의 고지 의무 위반 같은 건가요?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뼈 없는 닭발을 팔았는데 뼈가 있다라는 게 무뼈 닭발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, 예, 하자가 있는 물건인 거죠. 그 하자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. 일종의 하자에 대한 거군요. 예. 그런 셈이죠. 그러면 거꾸로 식당 주인 입장에서도 무뼈 닭발을 사온 거잖아요. 그럼 이 식당 주인은 공급업자한테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나요? 본인도 무뼈 닭발인 줄 알고 샀다라고 한다면 그 공급업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구상 청구, 예, 본인이 물어준 거에 대해서 당신도 책임을 지세요라고 할 수 있겠죠. 아,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네요. 예,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.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메뉴판을 잘 보세요. 무뼈 닭발이라고 써 있고 밑에 뼈가 있을 수도 있음. 이렇게 표시되면 여러분도 주의 의무가 있는 거니까요. 아, 그런데 이걸로 소송이 일어나면 뉴스 댓글란이 아주 볼만하겠는데요. 그 여러분,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, 삼겹살을 1인분에 200g이라 그래서 시켰어요. 근데 제가 저울을 가져온 거죠. 그리고 재봤는데 200g에 안 돼. 그리고 1인분을 추가로 더 시켰는데 역시 200g에 안 돼. 이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? 결론적으로는 사기죄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사기죄라는 거는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 일컫는 건데요. 이 경우에 200g이 아니라고 했다면 그 돈을 지불하지 않을 거다. 라고 한다면 그 200g을 전제로 해서 계속 돈을 받았다. 하면 200g이 아니고 그게 알고 보니까 150g이다. 예. 그 50g만큼은 예, 계속 사기 행위를 벌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또 한편으로는 200g이라는 게 어느 정도 1인분 먹을 정도의 표시일 뿐이지 정확하게 200g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경우에 따라서는
어떤 양념이나 뭐 어떤 부위에 따라서 200g 안팎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선 사기로 또 의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그냥 이 정도면은 1인분으로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적은 거다. 그럼 내가 음식을 팔 때마다 202g이다, 3g이다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200g으로 적은 거다 라고 했을 때는 또 이거는 사기죄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럼 약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. 그냥 딱 정량 200g이라고 적혀 있으면 사기죄에 가깝고 200g 내외라고 했으면 약간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겠네요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200g 정량이다라고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200g이 정확하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테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차이가 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지 않고 내외라고 한다면 200g 정량은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속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. 전국의 메뉴판들이 이제 스티커가 붙을 거예요. 이렇게 내외라고. 이거 알려줘도 되나?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도 방송을 했었죠. 스팸 덮밥 내지는 뭐 스팸 구이, 스팸 튀김이라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다른 제품인 뭐 런처미트 제품이나 이런 게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때 이제 이거는 좀 저는 약간 사기행위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오신 김에 한번 그걸 여쭤볼게요.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? 저도 스팸 논란을 재밌게 봤는데요. 스팸이 상표권이 등록된 이제 특정 상품군을 칭한다라고 본다면 스팸 덮밥이라고 써놓고 스팸이 아닌 런처미트 또는 뭐 유사한 그 제품을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소비자를 속인 부분이 있겠죠.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런 사기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아, 일종의 약간 기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? 그럴 수 있겠죠. 스팸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그 특정 스팸 제품이 아닌 그런 유사한 제품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은 속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뭐 그렇다고 뭐 고소를 해서 얻게 될 건 없지만 이런 거는 그러면 민사로 들어가나요? 굳이 한다면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. 민사가 아니라 형사까지요? 예, 그렇긴 한데 워낙 이게 이제 그 피해의 금액이나 그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.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. 이 정도는 가능하겠네요. 그럼 뭐 일개 식당이 아니라 어떤 뭐 밀키트 생산을 해가지고 스팸 덮밥으로 해서 뭐 몇천 개씩 팔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뭐 롯데 런처미트가 들어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형사가 된다는 건가요? 그거로 해서 이분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네. 금액도 그 스팸과 그 런처미트의 이제 가격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네. 크다. 예. 많이 판매를 하고 나서 예. 그렇게 된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. 그럼 여러분 이제 집단 소송 준비를 저한테 위임장을 써주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어디서도 다루지 않았던 이 고기 관련된 법률 상식까지 다루는 저희 미트러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추천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